눈주위가 빨갛고 회색의 긴 목을 가진 우아한 새들이 벼 나다를 먹고 있습니다. 배를 든든히 채운 뒤엔 포근한 갯잔디에서 느긋하게 햇빛을 즐깁니다.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 기념물인 제두름입니다. 전 세계 6,500여 마리 만남은 제두름이는 사천 광포만에서 꾸준히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발목에 흰색 가락질 찬 따오기가 바닷가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녕 우포 따오기 보건센터에서 재작년 방사한 개체입니다. 올해 4월 대구 달성군에서 관찰됐다가 6개월 만에 100km나 떨어진 사천을 찾았습니다. 텃새였다가 철새로 바뀐 황새가 사천 전력에서 처음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지구상에 3천 마리뿐인 1급 멸종위기 야생동물입니다. 전문가들은 안전한 잠자리와 먹을거리를 함께 갖춘 사천이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도 광포만을 전남 서남해안 갯벌과 묶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후보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조류의 꾸준한 생태 관찰과 보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